거기도 더 잘하라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타고난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만 살려도 되는 거지. 이 얘기가 하고 싶었지. 너무 아까운 사람이니까. 진짜 팬이지. 진짜 팬이지. 아, 그러고 그건 배운 게 아니지. 아, 내가 제일 좋아했던 게 이산에 나오는 거. 좋아서 컨트롤이 잘 되기 때문에 난 제일이라고 생각했었어.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 난 솔직히 말해서. 그 천재네. 악보를 그냥 막 술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탁월한 거지, 진짜.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비단 후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나 아파. 꽃길은 또 무슨 꽃길.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나라 당대 최고의 엘리트 가수 박인수님이 전유진 가수를 극찬에 극찬하셨다. 오늘일TV 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한국 최초 가요와 클래식의 만남으로 탄생한 국민가요 향수의 주역 테너 박인수의 음악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다. 서울대 음대에 입학하며 성악가의 길을 걸은 박인수는 오페라 라보엠 공연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를 계기로 1970년에 오페라 주역으로 초청돼 미국에서 활동을 이어간다. 미국 줄리아드 스쿨과 줄리아드 오페라 센터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 남미와 유럽에서 주역 테너로 성공을 거두었다. 음악 이야기에 이어 그의 소중한 인연들도 공개되었는데 특히 전유진 양의 목소리에 극찬을 이어갔다. 더 이상 잘하려고 하지 말라. 타고난 천재다. 등등 해줄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해주었다. 이렇게 박인수 씨에게서 극찬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유진 양이 깊은 울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저도 다시 한번 전유진 양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게 된다. 그동안 울림이 좋은 전유진 양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더 박인수 교수님의 극찬을 듣게 되고는 다시 한번 더 대단한 전유진 가수라고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